안녕하세요. 김동아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30년 가까이 낚싯대 제조만 하신 업체 대표님과 공들여서 만든 슈리피싱 두 번째 브랜드인 비상 리미티드 장어 낚싯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비상 리미티드 낚싯대는 먼저 이렇게 그 와인 색상의 하얀색 바톤대에다가 하얀색을 입혀서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접은 길이는 90cm입니다. 접은 길이가 90cm. 그리고 릴 시트 위치 우리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. 저는 그 서브테도 써봤고 또 우리 일반 원투테 또 써봤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위치가를 이제 제 기준에서 제가 맞춰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. 릴 시트 위치는 65cm입니다. 65cm.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보시면은 초리대는 이렇게 지금 초리대가 지금 나오죠. 그다음에 이 초리대 성경이 2.2파입니다. 2.2파이고 앞전에 테스트를 하던 샘플 때는 그 초리대 성경이 2.0이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그 텐션이나 액션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본 제품에는 텐션을 그 초리대 성경을 살짝 올리면서 전체적인 그 밸런스를 잡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2.2파이고요. 그다음 원경은 여기 바톤대 이 굵기는 22.5파입니다. 그러니까 22.5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그 두껍지 않은 정도의 그 굵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낚싯대 무게, 낚싯대 무게는 약한 395g. 원래 1차 그 샘플 낚싯대는 380g이었는데 굉장히 좀 가벼웠습니다. 이것도 물론 가볍지만 그래서 약간 액션이 더 올라가면서 무게도 약간 한 15g에서 20g 정도가 늘었습니다. 그래서 무게는 400g 정도에 400g 이하의 정도의 무게를 맞췄습니다. 가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 가이드를 선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이제 우리 그 일반 원투 낚싯대 그 고급대들에 적용되는 여기 그 가이드라인 표시가 각 절반 절반마다 이렇게 그 가이드와 그 가이드 그 라인 맞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. 그다음 이 비상 리미티드는 제가 저와 그 강원도에 있는 제 후배와 아주 엄청난 그좀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RC보트로 이제 멀리 밀어서 입질도 지난번에 아마 그 가물치 영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가물치를 제가 한 거리는 한 100m고 수심은 한 3, 4m에서 제가 다행히 그 저희 비상 리미티드 샘플 낚싯대에 입질을 받아서 제가 렌징을 했는데요. 약한 80에서 70m부터 이제 떠서 가물치러 왔는데 엄청 땡기네. 굉장히 제가 그때도 저희 그 샘플 낚싯대를 굉장히 미끄러지겠다. 만족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아 이거보다 조금만 더 액션이 좋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나온다. 본 제품은 액션을 조금 높였고요. 가물치. 강릉에 있는 제 후배는 좀 웃긴 영상이지만 직접 물통에다가 물을 넣고 본인 집 앞마당에서 그렇게 아주 아주 멋지게 그렇게 그 영상을 찍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너무 그 후배님한테 너무 고마웠고요. 그래서 충분한 샘플 테스트는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실은 저 비상 리미티드 낚싯대를 제작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2022년 제가 1월 1일 날 겨울 장어 낚시를 처음 했었습니다. 서양호에서.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그때 제가 그 한파 속에서
그 수심 50m, 거리 250m를 밀어놓고 진짜 이 시즌에도 이 지금 시즌에도 입질 받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제가 참 운이 좋았죠. 그때 제가 그 입질을 받고 그한 700g짜리 그 장어를 소양호 장어를 제가 끌어냈습니다. 한파 속에서.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때 그 이제 걔가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제가 새벽에 잡았는데 그 녀석을 제가 이제 방생을 하면서 그 녀석이 이제 그 이렇게 가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갖고 너무나 지금도 기억이 난다. 그래서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게 지금 여기 이 장어 로고입니다. 이 장어 로고가 나름 제가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수십 차례 수정을 거쳐서 이 로고를 아주 좀 고단가에 제가 제작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영감을 제가 얻어서 낚싯대를 만들게 됐고요. 또 제가 직접 낚싯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제 낚싯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 비상 리미티드 전체 길이가 이게 4m짜리 400, 4m짜리 낚싯대 원래 가격은 원래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형성을 했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100% 국내에서 만들고 또 국내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도 낚시인이고 또 우리 전국의 그 장어 낚시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좀 다가서기 위해서 10만원대 이하, 98,000원에 한 대당 98,000원에 판매가를 정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1차분은 지금 다 들어왔고요. 그래서 나머지 2차분, 3차분이 계속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, 그래서 오늘 비상 리미티드 낚싯대 또 제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많이 사랑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